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한 이후 저의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죠? 파란 봄 하늘과 상쾌한 공기 덕분에 당장 드라이브라도 가고 싶은데 오늘은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몸무게를 재는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체중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이사 가면 꼭 정수기부터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물에 담가 놓은 지 4일 차인데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최소한 세수라도 하려고요. 캘리포니아 수돗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꼭 코너로 닦아줘야 합니다. 마셔도 되는 한국의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늦게 깨달았어요. 바쁜 아침이지만 화장품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저는 수분 부족 지성의 민감성 피부라 순한 세럼과 젤을 겹겹이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정말 출근할 시간이에요. 요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에 바로 일 시작하려고 부지런히 노트북을 켜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깔끔한 아메리카노가 좋죠? 빈속에 커피를 들이부으면 속 쓰리니까 후다닥 시리얼을 먹어줍니다. 어느새 8시가 되어 일을 시작합니다. 정지 화면 아니고요.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할 일과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나마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책상을 앞에 두고 소파 한쪽에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당 떨어지면 바로 충전도 하고요. 드디어 런치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만둣국입니다. 그동안 서로 바빠서 신랑이랑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하루 24시간 붙어 있어서 참 신기해요. 활동 범위가 좁아서 점심시간도 이렇게 널널합니다. 오후에는 달달한 커피가 땡기죠. 미국 와서도 저는 아직 화이트 골드 못 끊었어요. 비축해 놓은 거 다 떨어지면 아마존에서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왔습니다. 두어 시간 휴식하고 7시부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줌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자 노트북 대여, 무료 인터넷 신청 기회 제공, 에세이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시스템도 개발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발빠른 대처에 솔직히 좀 놀랐어요.
강의실에서 수업 듣던 때가 그립지만 온라인 수업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랑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부디 무탈한 일상 보내시길 응원합니다.